네. 뭐 네이버의 파격이라고 표현하시던데요.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어쨌든 업계에서는 조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. 81년생인 최수연 글로벌 사업 지원 책임 리더를 신임 대표로 이제 선임했다는 얘기인데 좀 자세한 소식 김종호 기자가 준비했습니다. 네, 말씀해 주신 대로 네이버가 어제죠. 17일 오후 좀 늦게 이사회를 열었고요. 최수연 글로벌 사업 지원 책임 리더를 신임 대표로 내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 이분이 여성인데다가 네. 1981년생으로 굉장히 젊다 보니까 네이버 역사상 좀 가장 파격적인 인사가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경력을 한번 살펴보니까요. 정말 많은 분야에서 좀 뚜렷한 경험을 쌓아온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.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2005년 네이버에 입사를 해서 홍보와 마케팅 업무를 담당을 했고요. 이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내에서 변호사로 재직을 하시다가 하버드 로스쿨을 거쳐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. 이어서 기업 인수합병 또 뭐 기업 지배구조와 같은 분야에서 전문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2019년에 네이버의 연어처럼 다시 이제 복귀를 했고요. 네이버에 돌아온 이후에는 글로벌 사업 지원을 총괄해 왔는데요. 네이버 사내 벤처 기업의 글로벌 전략을 좀 지원하고 사업 전략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능력을 뚜렷하게 보여주면서 좀 신임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특히 직원들의 얘기를 좀 직접 들어보니까 뛰어난 업무 능력도 업무 능력인데 성격이 굉장히 쾌활하고 또 재밌는 성격이다. 뭐 이런 평가들이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젊은 리더십을 갖고 있다.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최 신임 대표는 내년 3월 이제 주주총회 승인과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차기 대표이사로 최종 선임이 될 예정입니다. 때문에 남은 기간 이제 신임 대표로서 어떤 전략과 비전을 갖고 나올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네. 일단 스펙 굉장히 화려하네요. 그리고 뭐 슈퍼맘이라는 얘기도 들었고 또 법조인 출신인데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최수현 씨의 어떤 행보 이런 것이 어떤 그 이번 신임 그 대표 선임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질 것 같은데요. 네, 사실 좀 안타까운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. 네. 올해 네이버가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한 개발자가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렇죠. 상황이 벌어졌고요. 네.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내부 분위기도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리더십 교체를 통해서 좀 강도 높은 경영 쇄신을 선택했다. 이런 해석들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. 앞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직원이 사망한 사고 직후인 지난 7월에 이제 젊고 새로운 리더들이 나타나서 회사를 이끄는 것이 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해결책이다.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. 네. 결국 이거를 그대로 실천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. 사실 이제 네이버가 더 이상 작은 회사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뭐 국내 시가총액 3위 기업이기도 하고 국내 최대 IT 기업인데요. 임원으로 승진한 지 2년이 채 안 된 만 40세 여성을 사령탑으로 내세운 것이기 때문에 네이버가 젊고 새로운 리더를 앞세워 회사를 전면 쇄신하려는 의지를 좀 보여줬다는 분석입니다. 특히 MZ세대인 뭐 최신임 대표가 젊은 리더십으로 뭐 같은 세대의 어린 직원들을 또 잘 이해하고 네. 잘 이끌어갈 것이란 기대가 담긴 것 같고요. 또 네이버는 한성숙 대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여성 기업인을 발탁한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주목하고 있는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하는 모습입니다. 반면에 사업적으로 보자면 최신임 대표는 해외 경험도 굉장히 풍부하고요. 특히 M&A 분야에서 전문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. 네. 글로벌 사업은 물론 해외 시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있는 만큼 네이버가 앞으로 좀 글로벌 사업을 확장하고 또 미래 사업을 발굴하는데 집중하려는 선택이다.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. 그러니까 종합해보자면 네이버의 이번 파격 인사는 결국 세대 교체 그리고 글로벌 사업 강화 이것을 위한 선택이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뭐 조금 두 단어로 함축한다면 소통이라는 것 그리고 글로벌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최신임 대표와 함께 CFO 그 최고 재무책임자죠. 또 내정된 사람이 김남선 책임 리더였어요. 역시 이분도 보니까 하버드 로스쿨 출신이신 것 같고 법조인이시네요. 그렇죠? 네. 네,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최신임 대표에 이어서 김남선 글로벌 인수합병 전담 책임 리더를 CFO로
이제 네이버가 내정을 했습니다. 네. 이 역시도 파격적인 인사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이분 역시도 1978년생으로 만 43세니까 다른 기업의 CFO들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젊은 축, 가장 젊은 축에 속한다 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서울대 공대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뒤에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했고 이후에는 특이하게 금융 전문가로 이력을 전환해서 글로벌 투자회사에서 10년 넘게 투자 및 금융 자문 업무 또 뭐 국내외 굵직한 M&A 업무를 주도해 왔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40대 초반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대 공대,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고 또 M&A 전문가라는 점에서 최신임 대표와 김신임 CFO 사이에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. 김신임 CFO는 지난해 이제 네이버에 합류한 뒤에 북미 웹소설 플랫폼인 와패드 인수부터 이마트 신세계와의 뭐 지분 교환 등의 빅딜을 좀 주도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업계에서는 앞으로 네이버가 사실상 최신임 대표와 김신임 CFO 뭐 이런 투톱 체제로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. 보고 있습니다. 실제 두 내정자는 TF를 구성해서 글로벌 경영 체계와 새로운 조직 문화에 대한 조직 개편에 좀 속도를 내겠다 이런 방침인데요. 다만 새 경영진은 이제 그간 좀 제기되어 왔던 뭐 독과점 비판을 해소하면서 또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네. 그런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. 때문에 이 젊은 두 사령탑이 이를 어떻게 해소하고 또 회사를 지속 성장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자, 이전에 이제 또 대표였던 그 한성숙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결국 임기가 아직 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지금 자리를 내놓게 된 것 같아요.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? 네, 한성숙 대표가 이제 지난해 사실은 연임에 성공을 하면서 임기가 2023년 3월까지로 좀 미뤄졌습니다. 네. 그러니까 1년 4개월가량 임기가 남았는데 회사가 경영 쇄신 카드를 꺼내니까 이제 결국은 물러나게 된 모양새인데요. 임기를 다 채우진 못했지만 한 대표가 지난 4년간 네이버를 이끌면서 뭐 회사를 제2의 전성기로 이끌었다. 뭐 이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특히 좀 검색에 치우쳐 있던 네이버의 주력 사업을 뭐 쇼핑, 웹툰, 서비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좀 확대를 했고요.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해서 또 미래 사업의 토대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.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 실제 한 대표 체제 하에서 네이버는 뭐 라인을 제외하고도 연매출 5조, 영업이익 1조 시대를 열었는데요. 또 한 대표는 지난해 국내 100대 기업 가운데 총수 일가를 제외하면 유일한 사장급 여성 임원으로서 뭐 여성 리더십을 좀 증명한 부분도 있습니다. 여기에 창작자 작품 활동을 돕고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꽃을 이제 또 주도하면서 상생 경영의 씨앗도 네이버에 심었는데요. 이런 부분에서 한 대표가 그간 네이버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잃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옵니다. 이제 한 대표는 내년 3월까지 새 경영진과 인수인계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고요. 이후에도 네이버를 완전히 떠나지는 않고 글로벌 사업 지원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동안의 대표들의 출신들을 보면 최희형 대표, 뭐 김상원 대표, 한성우 대표, 최수연 지금 현재 대표까지 신임된 부분까지 보면 기자에서 법조인, 또 기자에서 법조인 이렇게 바뀐 거 보면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좀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았나는 것도 좀 짐작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. 자, 네이버가 지금 보니까 주가 상황이 그동안 좀 답보 상태 있었어요. 한 40만 원 선에서 오늘은 좀 2% 급등을 하고 있지만 자, 좀 앞으로의 좀 주가 흐름 전망으로 좀 마무리해 볼까요? 네, 우선 네이버의 3분기 실적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% 늘어난 1조 7,300억 원을 기록했고요.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았습니다. 20% 증가한 3,500억 원을 올렸는데요.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는 큰 성장이지만 업계 전망치에서는 사실 소폭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거든요. 특히 커머스 부분의 성장세가 다소 좀 둔화하면서 기대했던 성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가 그냥 워낙 좀 가파른 성장을 이어왔고 뭐 경쟁도 심화했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좀 더뎌졌다 이런 분석인데요. 다만 메리츠 증권은 4분기 그리고 또 내년 들어서 코로나 회복에 따른 소비자 구매 심리 회복으로 뭐 네이버 커머스의 추가 성장을 좀 강하게 예상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네이버의
뭐 적정 주가를 59만 원,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를 했는데요. 실적과 별개로 네이버 주가는 올여름 46만 원대까지 치솟으면서 좀 침바람을 냈는데 현재는 40만 원 뭐 초반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. 뭐 다행스럽게 뭐 어제 신임 대표 내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은 현재 전일 대비 2% 이상 오른 41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. KF증권 역시도 내년 네이버의 커머스와 콘텐츠, 핀테크, 클라우드 뭐 대부분 사업에 고른 성장이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.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 30% 수준으로 고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봤으니까요.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 뉴스 니시는 김종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